의정부시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로 먹거리를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.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4일 찾아가는 그냥드림 개소식이 진행되는 의정부시 한 고시원입니다. 의정부시 희망회복지원센터가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직접 나섰습니다. 지난해 제도권 밖 위기 가구의 먹거리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서 시작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이 한층 더 촘촘하게 서비스됩니다. 잘 활용하셔서 생활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이걸 통해서 따뜻한 이웃들이 많잖아요, 바깥에. 그 속에 저기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. 첫 대상지는 고시원과 소규모 모텔입니다. 이곳은 노숙인, 예기치 않게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가장 쉽게 찾는 비주택 숙소입니다.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이고, 일도 못 나가시고 그리고 또 밥도 잘 못 챙겨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상당히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. 힘내시고 사회에 적응하셨으면 합니다. 센터는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고시원과 모텔 거주 어려움에 놓인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선정해 자율 진열대에 준비해둡니다. 이곳에 머물고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거 갖다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 진열대에 필요한 물품은 센터 후원자들의 손길로 채워집니다. 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그냥드림 코너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. 찾아가는 그냥드림의 시작. 노숙인은 물론 제도권 밖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었습니다.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.